그게 오우리의 첫 키스였지. 오우리 작가님,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죠? 가라오케? 역시 별명이 두 개더라고. 뭔데요? 여배우 킬러. 우리 이혼하자. 어떻게 살면 더 재밌을까? 그거 고민 중이야. 오빠! 너의 첫 남자이자 마지막인 남자. 강제가 유니콘이야. 빨리 잡아 타야지. 고마워. 이런 나 좋아해줘서. 난 네가 최고야. 강제가 정말 돌부처 같은 놈이지. 우리야, 무슨 일 있어도 난 언제나 네 편이다. 오빠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.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경계하게 되더라고. 그만 좀 하시죠. 막장계 디카프리오. 선배님. 작가들은 작가실에서 일해야지.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헤드들 얘기하는데 보여 작가가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구나. 제 남자친구가 음반 제작자인데 다 해준대. 중학생 때부터 꿨던 가수의 꿈을 30년 만에 드디어.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. 엄마 진짜 왜 그렇게 살아. 사랑에 빠지는데 왜가 필요해? 왜가 왜 필요해? 나 평생 후회할지 절대 안 해. 임신하셨습니다. 네? 이런 게 운명의 끈으로 연결된 건가? 제가 정자 주인. 우리야, 우리야, 내가 네 아빠다. 아빠? 돌아버리겠네.